축하합니다. 김할머니 생추. 할머니, 할머니, 야, 세연아. 너무 잘생겼다. 할머니랑 똑같아. 이거? 이거, 편을. 편지가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뭐. 내가 오늘 70세 생일인데요. 70세 생일이셔? 팔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허리도 건강한데 손가락만 좀 관절염이 온 것 같아요. 쉬었네.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어르신들 보면 저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휘신 분들 많아요. 어머니도 지금 보면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었잖아요. 이래 끝마디 이런 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봐서는 이제 손목 관절염이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왜 쓰냐?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이제 관절처럼 이렇게 붓기는 붓는데 내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스물스물 오니까. 손 많이 썼으니까 그냥 좀 요즘에 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아프면 그냥 좀 더 심해졌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손가락 관절염이 좋게 얘기하면 수술을 안 해. 수술하는 병이 아니에요. 손가락 관절염은.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지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거지. 보통 얘를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손을 덜 써라는데 덜 써라. 근데 손을 어떻게 안 써? 손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잖아. 계속 손을 사부작사부작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손을 내가 이제 쓰기는 쓰되 우리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24시간 똑같은 강도로 아프진 않잖아요. 내가 조금 더 아픈 날 있고 적게 아픈 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아픈 날은 조금 쉬어주고 조금 덜 아픈 날은 좀 더 많이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 먹어야지. 약. 근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약 얘기를 했지만 약이 세 알이다. 그러면 진통제, 근육 풀어주는 약, 소화제. 약이 네 개다. 진통제, 근육 풀어주는 약, 소화제, 거기다가 소화제 2.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약을 계속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데 약을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 간도 나빠지고 굳게 되고 신장만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계속적으로 먹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급성기 때만 아까 전에 덜 써주고 약을 먹어주는 걸 해주고 우리가 정형외과 약 3, 4종 보통 요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연골보호제가 있어요. 연골보호제, 연골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골보호제.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 우리가 이제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혈행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급성기 때는 약을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게 좋아요. 급성기 때 먹느냐, 그 소염제랑 이런 것들. 그런 혈행을 좋게 해주느냐, 그 다음에 연골을 좀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혈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수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온수. 마디가 정말 다 아프면 온수,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손을 담그는 거를 하루에 최소 3번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아우 내가 시간이 어딨냐? 아 시간 많잖아요. 70세. 하루에 30분만을 투자해서 뜨끈뜨끈한 물에다 손 담그는 거.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변 보실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다 세수대에다 손 담그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뭐 할 거야?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손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다. 그거를 10분씩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렇게 한다.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게 이렇게 그건 안 돼요. 한번 비틀어진 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픈 거가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픈 거가 되게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여기는 다 좋아졌는데 여기는 계속 아파요.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파 치료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체외충격파 이런 것들을 해주거나 저는 주사를 잘 안 놔요. 왜냐면 이게 주사를 맞는 사람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놓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잘 안 놓는데 뭐 TNA 주사 같은 건 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 이런 거를 내가 온수도 하고 약도 드시고 덜 써주고 이런 거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선택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손가락 아픈 병들은 거의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